안녕하셨습니까?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이다. 함께 깨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년의 파파홍입니다. 나이 들어가면서 남들보다 나은 게 하나 없다는 생각에 자신이 하나 없이 초라해지고 작게 느껴져서 자꾸만 움츠려 드십니까? 자기 잘난 맛에 세상 사는 건데 자신이 한없이 초라하게 느껴진다면 더 이상 이 세상 살고 싶지 않다는 기분이 들 게 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남들은 하나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도 자신만이 밑도 끝도 없이 그렇게 생각해서 자신감 잃고 의욕도 잃고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이지 인생을 초라하게 마무리할 수도 있겠다는 데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건 바로 열등감의 악순환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신을 못났다 자책하는 악순환에 덫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에 대해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정말 자기 자신이 그렇게 찌질이도 못났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영상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열등감의 악순환에서 벗어나는 방법 첫 번째, 속 시원하게 말하라. 몰아붙이는 상대방에게 전전긍긍 제대로 말 한마디 못하고 돌아선 후에는 내내 마음이 불편한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었을 겁니다. 아, 그때 이렇게 대받아 쳤어야 했는데, 좀 더 당당하게 맞서야 했는데, 자리를 피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후회만 가득합니다. 상대방과 관계가 나빠질까봐, 혹시라도 인연이 끊어질까봐 그런 걱정에 하고 싶은 말을 속으로만 삭히고 아무 말 없이 돌아섰더니 생각 없는 바보인 줄 아는지 상대방은 아예 내 감정은 생각지도 않고 다음부터는 아주 마구 퍼부어댑니다. 참는 것도 좋고 예의를 갖추는 것도 좋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도 좋지만 그렇다고 너무 착하게 다 받아주면 바보로 알고 무례하게 행동합니다. 이런 일이 잦아지면 자연스레 자신은 위축되기 마련이고 열등감에 빠지게 됩니다. 단 한 번이라도 좋으니까 용기를 내서 상대방에게 함부로 해도 괜찮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다음부터는 관계가 한결 수월해요. 열등감의 악순환에서 벗어나는 방법 두 번째, 실수와 잘못을 곱씹지 않는다. 실수에 예민하고 자신을 엄하게 대하는 사람일수록 자책과 자기 비하에서 벗어나질 못합니다. 실수하고 잘못했다면 왜 그랬나 원인을 찾아보고 반성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그 실수를 마음에 담아두고 자신을 탓하고 또 탓하는 것은 머지않아 또 다른 실수를 부르는 덫에 걸리는 미련한 짓입니다. 자책과 자기 비하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급기야 다른 사람들의 비판마저도 당연한 일로 받아들이게 되고 결국 세상 모든 일이 못나 빠진 자기 탓에 망쳐버렸다는 심리상태에 갇히게 됩니다. 운동선수도 그렇고 무대 연기자도 그렇고 한번 실수한 것을 빨리 털어내지 못하면 다음 경기, 다음 공연도 망치게 되고 결국 슬럼프에 빠져버리게 되죠. 자책과 자기 비하는 영혼을 갉아먹는 최면과도 같습니다. 열등감의 악순환에서 벗어나는 방법 세 번째, 너무 큰 기대를 하지 않는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는 말 우리 많이 쓰죠.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늘상 너무 크게 기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대했던 것과 달리 상대방의 반응이 미적지근하다면 나를 우습게 보나? 내가 싫은가? 아니 내가 만만해 보이나? 아니 나를 그렇게 대해도 괜찮은 사람으로 생각하나? 뭐 온갖 부정적인 생각이 끝도 없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점점 작아지죠. 투자한 노력과 시간에 비해서 큰 기대를 갖게 되면 자신의 능력이 하찮고 남들에 비해 열등한 것처럼 생각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아이고, 바랄 걸 바래야죠. 그 정도 시간과 노력을 들이고선 두 배, 세 배 열심히 한 사람들보다 더 큰 결과를 얻기를 기대한다면 그게 말이 되냔 말이죠. 결과가 기대만큼 좋지 않았던 것은 기대가 너무 커서 그런 것이지 남들보다 능력이 떨어져서 그런 게 아닙니다.
들인 노력과 시간에 비례해서 적당하게 나온 거예요. 아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더 큰 것을 기대했다면 도둑놈 심보로 거저 먹으려 했던 겁니다. 그러니 자신이 초라해지고 못나 보이지 않으려면 합리적인 기대를 갖는 게 좋습니다. 열등감의 악순환에서 벗어나는 방법 네 번째, 칭찬과 응원을 아끼지 마라. 자신감이 위축되면 사람들이 아무 뜻 없이 쳐다보거나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는 것만 봐도 자신을 뒷담화하는 것 같이 느껴져 더 기가 죽고 한없이 땅속으로 꺼져드는 듯한 느낌을 갖게 됩니다. 가슴은 쿵쾅쿵쾅 몽둥이질을 하고 얼굴은 뻘겋게 달아올라 가능하면 1분 1초라도 빨리 자리를 피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죠. 마음이 이러니 뭔 일이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칭찬과 격려를 기다리기보다는 스스로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격려와 응원을 아끼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음이 위축되면 무엇을 하더라도 능력껏 실력 발휘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내 기는 다른 누구가 아니라 내가 세워야 하는 겁니다. 늘 마음속으로 또는 혼자 있을 때는 목소리를 내서 자신에게 파이팅을 외치고 기를 불어넣으세요. 그럼 어깨가 쫙 펴지고 남들 앞에서도 위축되지 않고 당당해질 겁니다. 자기 자신이 자신을 믿고 마음껏 응원하고 격려하니 믿는 구석이 생겨 기가 죽지 않게 되죠. 가뜩이나 나이 들어가면서 이런저런 변화에 적응하느라 힘이 드는데 자신감은 위축되고 열등감의 악순환에 빠져들게 되면 뭐 하나 뜻대로 되는 일이 하나 없게 됩니다. 정말 그러다가 뒷방 늙은이로 전락하는 수가 있어요. 자신을 한없이 위축시키는 열등감의 악순환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첫 번째, 속 시원히 할 말 다 하면서 반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실수와 잘못을 자꾸 되뇌이고 곱씹지 말아야 합니다. 빨리 털어내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 사람에 대해서, 결과에 대해서 너무 큰 기대를 갖지 않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 자신에게 칭찬과 응원을 아끼지 않고 기를 불어넣어야 합니다. 일이 잘 안 풀렸다고 기죽을 필요 없습니다. 그럴수록 반대로 기를 살려야 반전의 기회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세상 제일 잘나고 멋진 사람은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겁니다.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자신감으로 충만한 나날들을 보내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년에 멋지게 나이 먹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자랑질, 지적질, 아는 채, 있는 채 하는 사람들에게 지치셨죠? 상대방의 얘기 경청하고 익은 벼처럼 겸손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있습니다. 바로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입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친구가 필요하다면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로 오시면 됩니다. 아래 댓글란 맨 위에 초대글을 올려놓을 테니까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아주 간단하게 회원가입이 됩니다. 아참, 냉소적이고 비아냥거리고 자기주장 강하고 남 얘기에 이죽거리는 분은 죄송하지만 절대 사양합니다.